네, 저는 미래교육 아카데미 대표이고 챗GPT 생성 AI를 교육하는 김진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두번 뵙는 우리도 선생님들 계셔가지고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 간단하게 하고서는 네, 잘안 보이시겠지만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챗GPT가 혹시 챗GPT 3.5가 나온 지 얼마나 됐다 우리 아시는 선생님? 1년 반 6년 되나 반 되나? 정도 좀 돼가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미 사용하고 계세요, 잘? 조금 써요. 아, 그러세요? 핸드폰으로도 쓰시고 댁에서 PC로도 하시고 그러세요? 핸드폰으로만. 핸드폰으로만? 네, 맞아. 핸드폰에 그때그때 사용하는 시기죠, 네네네. 접근성이.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에 나왔어요, 3.5가. 사실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챗GPT 1, 2, 3 이렇게 단계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이제 범용화됐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이제 두루두루 쓰기 시작한 게 1년 반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1년 2개월, 3개월 정도 된 거거든요. 근데, 제 작년 1년 동안에만 정말 지금도 그래요. 이제 다음 주 일주일 딱 쉬고요. 이제 3월달, 4월달까지는 스케줄이 없어요. 어제도 밤에 이래 전화가 왔는데, 주말에도 저는 쉬어야죠.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말은 안 된다고 했는데, 주말까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4월달까지는 이제 못 다녀요. 어제 마지막으로 경기농업기술원에서 연락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딱 끼워드니까 퍼즐이 다 맞춰졌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려고 하냐면, 챗GPT 인공지능 나도 한번 좀 배워볼까? 나한테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육을 다니냐면요. 초중고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대학 교수들, 교수학습과, 그리고 공무원 교육, 시의회 의정연수도 다녀왔고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전문이에요. 그래서 평택시 농업기술센터는 처음 왔지만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그 6월, 7월에 교육 7번 예약이 되어 있고요.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도 4월에 4번 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대구 농업기술센터 갑니다. 경남 농업기술원도 다녀왔고요. 강원도도 다녀왔어요, 농업기술원.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요.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불구하고 지금 챗GPT 인공지능을 배우려고 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딱 생각하시기에 안 해봤으니까 되게 어렵다고 느끼시거든요. 근데 해보시면은 스마트폰 활용보다 더 쉬운 게 챗GPT예요. 왜냐면 컴퓨터랑 대화를 하는 건데, 예전에는 컴퓨터를 하려면, 엑셀을 하려면 컴퓨터 학원 가서 함수를 배워야 되고, 아니면 뭐 코딩이나 뭐 자바스크립트나 뭐 이런 걸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랑 나랑은 컴퓨터랑 대화하는 거지만, 뭐만 알면 되냐? 한글만 알면 돼요. 한글만 알면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기관에 이렇게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얘기를 해드려요. 혁명 시대가 하나 지날 때마다 되게 크게 세상이 한 번씩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 혁명이 지날 때마다, 크게, 쉽게 말하면 부자들이 한 번씩 생기고, 이 혁명의 흐름을 빨리 타면은, 예, 거기에서 또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하고는 해요.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와, 스마트폰이다 한건 아니거든요. 여기 다 유튜버신가 봐요. 저 촬영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하나씩 다 생각하시고. 굉장히, 네. 근데, 폴더폰을 사용했어요. 그때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핸드폰 딱 열면 1, 2, 3, 4 이렇게 누르는 게 있고, 그때 핸드폰이라는 거는 전화를 걸고 받고 이거의 전부였거든요.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이 안에서 문자로 주고받고, 전화로 주고받는데, 사진도 보내고, 동영상도 주고받고, 라디오도 핸드폰으로 들을 수 있고, TV도 볼수 있고, 심지어 이메일도 주고받고, 금융거래까지, 은행거래까지 핸드폰으로 다 한대 했을 때 사람들이 반기기만 했던 건 아니거든요. 이 작은 기계 안에 내 개인정보까지 다 넣어가지고 쓰는 게 과연 맞는가 조금 두려워하고 저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대한민국 남녀노소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우리는 지금 1인 1 스마트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5장 6부 다음에 5장 7부예요, 지금. 근데 2022년에 챗GPT가 나오면서부터는 또 다른 혁명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챗GPT 혁명시대. 그래서 챗GPT랑 인공지능을 만약에 지금 흐름을 못 따라가시면 여기에서 아마 도태되실 거예요. 개인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특히 본인의 이제 브랜딩을 하는 사업이나 제품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효율성 면에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해드린 얘기예요. 빌 게이츠가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받은 충격이래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챗GPT가 사람의 대화를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유산소 보통 물건을 사세요. 아니면 모르는 정보를 검색을 한다. 그러면 인터넷 어디에서 많이 하세요? 사이트? 아니, 아니. 네이버. 네이버 많이 하시죠. 보통 한 10분한테 여쭤보면 8분, 9분은 네이버에 검색을 한다고 하세요. 맞아요. 저도 네이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네이버에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검색이에요. 서치. 근데 이거를 챗GPT나 인공지능한테 물어본다. 그럼 얘는 제너레이션을 해줘요.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핸드폰, 스마트폰 거치대를 하나 사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사야 되면 네이버에 스마트폰 거치대 하고 단어를 넣어서 우리는 검색을 해요. 그러면 네이버가 굉장히 많은 링크들을 줘요. 스마트폰 거치대를 살 수 있는 수많은 사이트들의 링크들과 스마트폰 거치대를 사서 그걸 사용해 본 사람들의 후기 아니면 뭐 그런 스마트폰에 관련된 기사 뭐 이런 것들을 막 주니까 그것도 내가 하나하나 클릭하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올 때까지 쉽게 말하면 발품이 아니라 소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챗GPT를 쇼핑 그러니까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 얘한테 이제 쇼핑을 검색을 한다 할 때는 대화를 하는 거야. 내 친구한테 얘기할 때처럼. 나 스마트폰 거치대 하나 사려고 하는데 색상은 하얀색이었으면 좋겠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접히는 스타일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금액은 3만 원이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거기에 딱 맞는 물건을 찾아준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내가 원하는 그 내가 요청하는 결과물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뭐 공무원들 아니면 회사 다니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재료를 딱 보고 챗GPT한테 얘기해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김치랑 양파 반 개랑 파랑 햄 하나랑 계란 하나가 있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요리 레시피를 알려줘. 하면은 요리 레시피를 주는 거예요. 30초 만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어요, 내가. 그럼 점심에 먹는 메뉴 사진을 찍어서 체크창에 올려서 얘한테 분석을 해달라고 해요. 그럼 거기에 있는 칼로리도 계산을 해줘요.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인공지능 챗GPT를 배운다는데 이거 내가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쉽게 조금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니까 이게 시장 규모가 2030년이면 몇 년 안 남았거든요. 2030년이 되면은 챗GPT 관련된 시장 규모가 142조라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지금 이게 챗GPT 마크예요. 이따가 우리 선생님들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가입해서 실습해 볼 건데요. 이 챗GPT가 사용자 1억 명을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 두 달밖에 안 돼요. 우리 회장님 관심 많으신 틱톡이 그 전에는 1위였어요. 9달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이 놀랐는데 얘가 1억 명을 달성하는 데 두 달밖에 안 걸렸어요. 정답은 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손 들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선물 드리려고 책을 가져왔어요, 저거. 손 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냥 말씀해 주시면 다른 사람한테 힌트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두 달이라는 시간 안에 어떻게 1억 명이라는 가입자를 모을 수 있었지? 한 두 가지 정도 정답이 있는데 하나라도 맞춰주시면 그냥 풀어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알고리즘이 있어? 알고리즘 아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네. 구글 기반을 거기서 활용해가지고. 네. 홍보를 했다. 그리고 사용을 구글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애매하다. 여기 사진 먼저 하시고. 네. 유튜브나 틱톡 이런 거를 통해 그렇게 많이 알게 된 거 아닐까요? 그것도 틀리지는 않은데 제가 원하는 거 두 가지. AI. 급하세요 지금. 나는 저 책을 꼭 받겠다. 네. 나는 저 책을 내 거로 만들고 말겠다. 네. 사용하기 너무 쉽다. 아 진짜 속이 너무 쉬워. 감사합니다. 두 가지예요. 네, 우리 선생님도 하신 말씀이 다 맞기는 한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쉽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글만 알면 쓸 수 있어요. 한글만 알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챗 GPT가 그 인공지능 챗봇의 기본이긴 하지만 얘 말고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구글의 재미니, 아니면 우리나라 SK텔레콤에서 만든 거, 네이버에서 만든 거, 카카오톡에서 만든 거, 인공지능 챗봇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 마찬가지예요. 한글만 알면 쓸 수 있어요. 반대로 미국 사람들은 챗GPT 영어만 알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던 거고요. 하나 이유가 더 있어요. 공짜예요. 무료 연습을 해요. 지금은 무료 버전하고 유료 버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몇 달 동안은 무료로만 얘네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유료, 무료로 나눠서 이제 쓸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우리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유료하지 마시고 무료로 충분히 친해지신 다음에 기능을 내가 다 쓸 수 있겠다 하시면 그때 유료 쓰시면 되세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디지털 쪽에 예산을, 사실은 작년까지는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아니면은 스마트폰 활용 능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데 많이 투자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국민 AI 일상화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이 발표가 작년에 가을에 났거든요. 그때부터 공무원 교육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서로 이제 눈치 보면서 이거를 특강으로, 아니면 워크샵, 뭐 연수로 이렇게 교육을 안 받았었는데, 요 발표가 나고 뒤에 보시면은 또 공무원 활용 사례가 하나가 되는데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렇게 예산에 투입된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이 아 우리 업무에도 챗GPT 써야겠다 하고서는 많이 하시고, 다다음 주에는 경주에 가요. 경북 도청 신입 공무원 워크숍에서 챗GPT를 활용한 업무 역량 강화 특강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또 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이 배우려고 해요. GPT는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런 거 너무 머리 아파요. 그냥 원리만 아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맥락을 이해한다. 내 말을 알아듣는다. 이거는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아니면 쿠팡에, 구글에 어떤 키워드, 단어로 검색을 하실 때에는요, 오타가 들어가면 R을 어로 쓰거나 O를 우로 쓰거나 이러면 검색이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얘가 아예 다른 단어로 알아들어서. 근데 챗GPT는 대화로 쓸 거잖아요. 내가 오늘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이 제품을 가지고 이번에 정부 지원금의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정보를 준 다음에 사업계획서 초안을 조금 작성해 줄래? 이런 식으로 대화로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 R을 어로 쓰거나 O를 우로 쓰는 정도의 한두 가지 오타가 있다고 해서 얘가 말을 못 알아듣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맥락을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 정확한 문장을 줘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얘한테 많은 정보를 주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초등학생한테 생일 선물하려고 하는데 추천해줄래? 이거랑 초등학교 5학년 내성적인 남자아이한테 해줄만한 생일 선물을 금액 5만원 이내로 3가지만 추천해줘. 그럼 결과물이 틀리겠죠. 똑같은 생일 선물을 추천해주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음식의 비유를 해드려요.
김밥을 만드는데 김밥김이랑 밥이랑 단무지랑 햄 이렇게만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단무지도 있고 햄도 있고 어묵도 좀 있고 계란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당근도 있고 있어요. 어느 요리의 결과물의 퀄리티가 더 나을지는 누구나 알 수 있겠죠.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한테 정말 좋은 결과물을 받아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한테 많은 걸 주셔야 되는 거야. 많은 정보를 주셔야지 그걸 가지고 얘가 결과물을 나한테 줄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챗GPT랑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 중에서 뭐 웹사이트 만들기, 편지 쓰기, PPT 만들기, 작사 작곡, 브랜드, 만약에 이제 상품, 농산물 브랜드가 있으신데 나 아직 로고가 없다. 아니면 브랜드 명을 지어야 된다. 좀 새롭게 요즘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걸로 내 농산물 제품에 브랜드 이름을 바꾸고 싶다. 로고를 바꾸고 싶다 하시면 그것도 챗GPT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면 아예 로고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사이트도 있어요. 엑셀, 홈페이지 제작, 지금 이런 거. 여기서 반 이상은 우리 선생님도 배우시면 10분만에도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홈페이지 제작 되게 어려울 것 같죠. 인공지능으로 하시면 만약에 이제 뭐 PC나 노트북이 준비되신 상태다 하시면 자, 우리 홈페이지 제작해봐요 하고 들어가면 우리 선생님도 10분만에 쫙딱 하고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의 결과물은, 챗GPT의 결과물은 그거예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하나가 사람의 손이 가미가 돼야 돼요. 나의 능력이. 얘가 주는 결과물은 100% 완벽하지 않아요. 100% 가져다 쓰셔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점점 생각하는 능력이 퇴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얘는 그냥 내 똑똑한 1인 비서다라고 생각하시고 얘가 주는 결과물을 내가 항상 한 번씩 손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미국의 이제 큰 미술 박람회예요. 인공지능으로 그린 그림이 1등을 했어요. 굉장히 큰 미술 대회인데. 근데 처음에 조금 논란이 돼서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는데,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수상작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심사위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가, AI는 AI로 만들었다는 건 문제가 없다. 이거는 AI는 하나의 도구이다라고 해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이런 뭐 예술계뿐만이 아니라 가장 많이 사실 또 강의를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CEO분들 많이 들으려고 하세요. 특히 이제 본인 제품이나 뭐 농산물이 꼭 아니어도 이제 뭐 동남아나 이쪽에 해외 마케팅 같은 거 생각하시는데, 디자인이라던가 홍보 영상이라던가 홍보 영상물 제작 아니면 본인의 홍보 영상 이런 거를 그전에는 외주를 다 맡기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인공지능 툴 사용하면 본인이 직접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교육들도 많이 의뢰를 하고 계십니다. 존 레넌 아시죠? 비틀즈의 타계한 지가 몇십 년 됐거든요. 근데 죽기 전에 미완성, 발표되지 않은 미완성곡이 있었대요. 그래서 존 레넌의 살아생전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켜요. 목소리를 학습을 시키면 어떤 곡에다가 이 사람의 목소리를 넣던지 간에 그 노래에 이제 입혀지는 거예요. 존 레넌의 살아생전에 젊었을 때 목소리가. 그래서 미완성곡에 이 존 레넌의 목소리를 연습을 시켜서 신곡이 출시가 이제 됐어요. 노래가 나왔고, 오른쪽은 한국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화. 그래서, 아, 인공지능으로 영화도 만드는구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인공지능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는요, 시나리오도 인공지능으로 쓴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영상의 이제 이미지들도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거고, 그 이미지를 움직이는 이미지를 바꾼 것도 인공지능이에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음악도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화제가 한번 됐습니다. 이 그림은요, 이 작품을 제가 그린 거예요. 크게 놀라주고 그러셔야지 또 선물을 드리고 막 이러는데, 자, 다시 시작할게요. 자, 이 작품은 제가 그린 거예요. 우리 선생님 노력이 감사하셨습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수업에 집중하는 데서 다 드리고 집중할게요. 제가 어서오세요.
제가 올해 46이에요. 그리고 오늘 진심으로 놀라신 건데? 그죠? 부정에 가서 엄마랑 침대 위에서 둘이 맥주 한잔 따라놓고 마시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차 조심해라 하면서 아이고 너도 50이구나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이제 40 중반에 넘어갔구나 그랬거든요. 새삼스럽게. 네, 근데 제가 또 아들만 셋이에요. 네, 셋째 아들 임신했을 때 진짜 이거를 제가 만들어냈어요. 태몽을 제가 꿨거든요. 근데 그림을 저는 진짜 못 그려요. 근데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그 꿈은 꿈의 번호랑에는 이제 저만 아는 거잖아요. 태몽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너무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려냈어요. 정말 진짜 꿈에서 나왔던 그 호랑이에요. 대한민국 호랑이 있잖아요. 전통 호랑이. 우리 한국에 그게 이렇게 덮치면서 깼거든요. 도망가면 앞에 이만큼 나타나고 도망가면 앞으로 오고 했는데 결국에는 확 덮치면서 꿈에서 깼어요. 그래서 그 호랑이를 그려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림이라는 거는 종이에다가 연필을 갖다 그렸다면은 요즘 아이들은 아이패드나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아이패드랑 갤럭시 탭을 합쳤군요. 제가 그 패드에다가 펜슬로 그림 그리는 건 보셨을 거예요. 기계에다가. 근데 인공지능으로 그림은 어떻게 그리느냐? 우리 선생님도 이따 스마트폰으로 같이 하실 거예요. 텍스트 투 이미지예요. 글자로 명령하면 그림을 그려줘요. 하물며 한글로 호랑이 그려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 표현해야겠죠. 호랑이 그려줘 하면은 애기 호랑이, 늙은 호랑이, 하얀 호랑이, 뭐 노란 호랑이 막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요청하시는 거예요. 어떤 색 호랑이로, 어떤 포즈로, 어떤 느낌으로 그려줘. 뭐 실제 사진 느낌으로 그려줘, 아니면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그려줘, 동화책 그림에 들어가는 귀여운 느낌으로 그려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림 그릴 때도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 요청할 때는 항상 인공지능한테 구체적으로 뭔가 정보를 많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도 그거예요. 이런 그림들도 다 한글로 또는 영어로 명령해가지고 그려낸 거예요.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돼요. 아까 공무원 얘기 하다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작년 요맘때였을 거예요. 3, 4월쯤에 GPT 혁신 포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GPT 혁신 포럼에서 그 개회사를 낭독을 하는데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하셨냐면 너는 대한민국 경기도지사야. 경기도에서 챗GPT를 활용해서 경기도민의 인공지능 활용 권리를 확대하려고 해. 이런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설문을 써줘. 라고 챗GPT한테 들어가서 연설문을 뽑아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의 각색하지 않고 GPT의 혁신 포럼에서 그대로 낭독을 했고 사실상 그래서 이때 분위기가 반전이 됐어요. 공직사회에서도 아, 챗GPT 써야 되는구나. 담당하게 교육받자. 그래가지고 공무원 교육 엄청 의뢰가 많이 현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서도 이런 분위기다. 넘어가고요. 사실 이 챗GPT랑 인공지능이 시끌시끌한 이유는요. 자동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 중소기업 CEO분들 말씀도 드렸지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회사나 이제 그런 곳에서 예전에는 한 부서에서 20명에서 하던 일을 이제 분담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디자인, 여기는 뭐 아이디어, 저쪽은 서류 작성, 뭐 여기는 업무 보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면 그 20명 중에 5명 정도가 챗GPT랑 인공지능을 좀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 15명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됐어요. 20명이 하던 일을 이제 5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명 중에서 그나마 나머지 두세 명이 인공지능을 진짜 잘 다뤄요. 두루두루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그러면 그나마 나머지 두세 명도 필요가 없어요. 그럼 20명이 하던 일을 2명 혹은 3명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만 않으셔도 될 게 뭐냐면 저희가 2006년도인가 7년도에 그 바둑 뭐죠?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와, 이 세대를 어떻게 이기지? 인공지능이 이 속도로 발전을 하면 나중에 사람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는 아니에요. 인공지능의 결과물은 100%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잘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의 자리를 대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두가 되면서 사라진 직업도 많고 앞으로 사라질 직업도 많지만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많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공지능 챗GPT는 아유 내가 지금 하던 그냥 농사 지으면 되지 지금 뭐 이걸 배워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쉬워요. 쉽고 하셔야 돼요. 흐름을 따라가시면 돼요.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지금 1학년이에요. 인공지능은 요 앞에서 인공지능 가르쳐 드린다고 서 있는 저도 공부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얘가 나온 지 1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1학년 마찬가지예요. 근데 2024년에도 요거를 시작해서 안 따라가시면 그 다음에는 격차가 확 벌어지실 거라는 얘기죠. 2, 3년 후에는.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 주무관님한테 드렸기 때문에 뭐 PDF 파일로 받아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다 보내드릴게요. 저 실습 이따 많이 할 거라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은 되는 거 할게요. 챗GPT 처음 딱 들어가서 질문해보세요 하면 못하시는 게 질문을 어려워하세요. 그러면 그냥 좋은 질문하는 방법 알려줘. 개방형 질문을 하셔도 돼요. 내가 어떤 농산물 제품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명을 조금 짓고 싶어. 사과 농장을 하고 있어. 브랜드명을 한번 바꾸고 싶어. 요즘 MZ세대들이 혹할 만한 예쁜 브랜드 이름 다섯 가지만 추천해줘. 하면 브랜드 이름 추천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는 내 제품을 설명을 해주고 이 제품을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을 쇼츠로 60초 이내로 제작하려고 해. 유튜브 대본 작성해줘. 하면은 10초 만에 나와요. 유튜브 대본도. 그런 식으로 쓰시는 거. 아,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면 얘랑 친해질 수 없어요.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대화하듯이. 욕하면 괜찮아요? 욕하시면 안 돼요. 욕하시면은요. 뒤에 부분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가 저번에 실습을 하는데 제가 챗GPT한테 존댓말을 하거든요. 사업 계획서 초안을 써주세요. 아니면 뭐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떤 교육생분이 저한테 왜 챗GPT한테 계속 존댓말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챗GPT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지메일 계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내 지메일로 로그인해서 나랑 대화하는 챗GPT예요. 그래서 이따 주의사항 할 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얘랑 나랑 1대1로 대화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내 계정으로. 그러면 욕을 하거나 반말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 존댓말로 예의 있게 얘한테 뭔가를 요청했을 때 결과물이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존댓말 써주시면 좋고요. 욕 같은 거는 하면 왜 안 되냐면 어서 오세요. 결과물이 더 안 좋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 설명드릴 거예요. 챗GPT가 나한테 내가 사업계획서 써줘, 그림 그려줘, 뭐에 대해서 알려줘 하고 나한테 답변을 주잖아요. 그럼 그 답변 얘가 어디서 가지고 있는 걸까요? 자료. 황금청담 나온 것 같아요. 다 맞아요. 구글, 뭐 인터넷, 네, 다 맞아요.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면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데이터는 100%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챗GPT나 인공지능이 나한테 어떤 결과물을 준 거는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내 친구한테 한번 봐 하고 보내는 거나 뭐 편지를 쓴다거나 그냥 공유하는 자료를 쓸 때는 상관이 없지만 업무 보고서로 낸다, 사업 계획서로 낸다, 아니면 어디에 좀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할 때는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챗GPT 그리고 사용하기 쉬운 플랫폼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따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한국에서 만든 인공지능 챗봇인 리튬이나 아니면 카카오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결과물을 요청하실 때 한 군데에만 하지 마시고 한 두 군데 아니면 여유 있게 세 군데 정도 똑같은 결과물을 한번 넣어보세요. 저는 강사니까 강의 계획서를 많이 써달라고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 CEO들 대상으로 4시간의 교육을 진행할 건데 큰 주제는 챗GPT 인공지능 활용이고 세부적인 주제는 이거를 유튜브나 블로그 영상 제작할 때 활용하실 수 있게 본인 농산물 홍보에 활용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려고 해 4시간의 강의 계획서 초안을 작성해줘 라고 요청하면 4시간의 강의 계획서가 한 10초면은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두 번째 시간에는 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씩 넣고 뭐 해가지고 조금 바꿔줘 하면은 요청한 부분 바꿔가지고 또 결과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챗GPT 하나한테만 하지 않고 다른 사이트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구글 뭐 재능은 뭐 코파일럿은 뭐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챗GPT가 대장이고요. 나머지들 여러 가지 인공지능 챗봇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하나 쓰시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쓰시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이런 제가 했던 질문을 저는 세 군데에다가 넣어요. 그러면은 강의 계획서를 잘 써주는 애가 있고 편지를 잘 써주는 애가 있고 아니면 어떤 자료 조사를 잘해주는 애가 있고 그림을 잘 그려주는 애가 있고 인공지능 챗봇 플랫폼마다의 특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본인의 입맛에 맞게 쓰시면 되니까 세 가지 정도 오늘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용 얘기가 나와가지고 얘기가 길어졌는데 욕을 하면은요 잘못된 정보를 얘한테 주거나 올바르지 않은 언어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결과물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에 잘못된 정보를 주면은 얘는 데이터가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주는 대로 입력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데이터를 학습시키면은 나중에는 우리 전부 다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좋지 않은 결과물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죽자. 같이 죽자. 같이 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알려드리고 저희 실습 조금 하고서는 쉴게요. 50분 하고 한 10분 정도씩 쉴게요. 가장 중요한 거 세 개예요.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 첫 번째, 개인 정보를 넣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거 적는 데 제가 개인 정보 얘기하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 프롬프트 얘기하시는데 개인 정보는요. 내 지메일 계정으로 가입이 됐기 때문에 내가 무심코 넣은 개인정보를 취합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상 정보는 넣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나도 모르게 무심코 내 개인정보 넣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조금 눈치 빠르신 선생님은 캐치하셨을 거예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챗GPT 활용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경기도지사 누가 경기도지사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지요? 너는 경기도지사야. 맞아. 너는 챗GPT한테 시킨 거야. 자, 너는 지금부터 경기도지사야. 네가 경기도지사라고 생각하고 연설문을 써라고 시킨 거야. 개인 정보를 나도 모르게 넣을 것 같아. 그러면 페르소나를 부여한다고 어려운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얘한테 역할을 쭉 던져주시는 거예요. 너는 챗GPT와 인공지능을 교육하는 강사야. 지금부터 네가 4시간에 누구를 대상으로 몇 시간의 교육을 얻어서 한다고 생각하고 강의 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라고 시키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보도 기자야 아니면 뭐 어떤 카피라이터야 그러면서 주제를 던져준 다음에 이걸 주제로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너는 대한민국 최고의 동화작가야. 7살 소녀와 강아지의 우정을 주제로 한 책의 제목과 목차를 구성을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챗GPT나 인공지능한테 역할을 툭 하고 던져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넣지 않는다. 두 번째, 세 가지 다 너무 중요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첫 번째 개인정보 넣지 않으시고 두 번째는 반드시 팩트체크를 해야 된다.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챗GPT나 인공지능이 주는 결과물은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얘가 주는 결과물을 그래서 한 번씩 다른 사이트에도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면은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땐 알아요. 말을 더듬기도 하고 눈빛이 흔들리고 막 이러거든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근데 챗GPT가 거짓말을 할 때는 너무 멀쩡하게 잘해요. 없는 책, 없는 논문도 만들어내고 없는 기사, 없는 작가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가 다 가서 찾아봤는데 없어서 야 없잖아 이러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또 사과도 잘해요. 그래서 깜빡 속으실 수도 있어요. 어려운 말로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환각, 오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얘가 주는 결과물을 100% 맹신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사업하시다가 혹시 이거를 뭐 얘로 사업 계획서나 어디에 보고하는 이제 보고서 같은 거 만드실 때는 특히 거기에는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챗GPT가 주는 걸로 초안을 완성하시고 여기에 조금 중요한 거, 요거는 거짓말이면 안 돼 하는 부분은 이제 다른 인공지능 챗봇한테 또 한번 검색을 하게 시키시는 거예요. 번거로우시겠지만 한번 해보시다 보면은 요령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얘는 100%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이제 제가 크게 오늘 4시간이라서 1, 2, 3, 4교시로 나눴는데 1교시만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2, 3, 4교시는 계속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실습하거나 아니면 제가 실습 보여드리거나 할 거예요. 근데 프롬프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생겨난 직업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3, 4억대 연봉을 받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억대 연봉 받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어요. 프롬프트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챗GPT나 인공지능한테 내가 요청하는 모든 질문, 명령을 프롬프트라고 해요. 호랑이 그려줘, 사업계획서 써줘, 업무보고서 써줘, 이메일 작성해줘,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프롬프트 넣어볼게요, 프롬프트 뭐 할게요 라면서 프롬프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근데 프롬프트는 아까 설명드렸죠.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져요. 초등학생 생일선물 추천해줘라. 초등학교 5학년 활동적인 남자애에게 준만한 생일선물을 금액 5만원 이내로 3가지 추천해줘의 결과물은 다를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질문의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한테 최대한 많은 재료를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에 못 줬어. 아 이것도 말해줬어야 되는데 못 줬어. 그러면 추가적으로 얘랑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무효한 정보는 쉽게 말하면 제가 봄쯤에 작년 봄쯤에 총 동문회에 보낼 축사를 써서 보내달라고 학교에서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글을 작성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챗GPT한테 들어가서 시켰죠. 자, 너는 지금부터 땡땡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이야. 이 학교의 총 동문회에 보낼 축사를 A4 한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줘라고 해서 얘가 초안을 작성을 해줬어요. 근데 까먹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시 요청했어요. 고마워. 마음에 드는데 앞부분에 지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즌이니까 계절에 대한 인사를 아주 자연스럽게 추가해줘 라고 했더니 그 부분을 추가해서 금방 10초만에 또 휘리릭 만들어줬어요. 근데 선생님들에 대한 뭔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마음에 드는데 끝부분에 교장, 교감 선생님과 총동문회 회장님에 대한 감사 인사를 자연스럽게 넣어서 글을 마무리해줘. 했더니 얘가 또 그 부분 수정해서 딱 다시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번에 뭔가 다 정보를 주지 못했다. 그럼 얘랑 대화를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쓸만하다 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여기는 오면서 다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 멀티턴이 그걸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되고 명확하고 간단한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고 챗GPT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정서에 특화된 단어는 못 알아들을 때가 사실 간혹가다 있어요. 그럴 때 또 사용하시라고 카카오에서 만든 에스컵이랑 한국에서 만든 리튼이라는 플랫폼 할 거예요. 챗GPT 3.5 기준으로 보면은 리튼이 챗GPT보다는 한국어를 6,500배 더 많이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국의 전통 뭐 농수식품이라던가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관한 거라던가 한국에 특화된 거는 리튼이나 아수겁의 답변이 더 나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 또 챗지피티가 나을 때도 있고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플랫폼을 두루두루 사용해 보시면 아 나는 이게 맞네 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챗지피티가 100%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는 PC로 보여드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스마트폰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을 낼 때요. 얘랑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끝에 말을 예를 들면 어쩌고저쩌고 뭐 누구를 대상으로 뭐 4시간의 챗지피티 교육을 샬라샬라 해서 강의 계획서를 만들어줘 해가지고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강의 계획서를 써주세요. 강의 계획서를 요약해주세요. 강의 계획서를 정리해주세요. 생성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브레인스토밍해주세요. 앞에 내용은 똑같은데 뒤에 문장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내용 자체가 조금씩 바뀔 때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인 이런 포맷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갸우뚱하시죠. 이따가 한번 예시로 무슨 말인지 이따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사진 찍으셔도 되고 자료 요청하시면은 보내드릴게요. 요거랑 요거는 이제 조금 심화 과정에서 다루는 건데 오늘 교육 시간을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한눈에 좀 보고 싶다 하시면 표로 만들어줘 하면 표로 만들어주고요. 아니면 어떤 컴퓨터 언어로 바꿔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야 된다 그러면 CSV 형식, HTML 형식, 마크다운 형식으로 바꿔줘 하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 맥락이 똑같은 상태에서 결과물의 형태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있다고 하나 결과물을 받아낸 다음에 어떻게 바뀌는 건가 저게 무슨 말인가 설명을 한번 보면서 실습 시간에 해드릴게요. 챗지피티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한다는 거 자료에 넣어드려서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 넣지 않는다. 작년에 한 4월 5월쯤이었을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내부 주요 부서에서 챗지피티 쓰다가 이제 지금은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챗지피티는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막 챗지피티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나랑 챗지피티랑 대화하는 것들이 얘 데이터 학습에 다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데이터 학습하는데 삼성전자에 자료가 들어갔다 해서 난리가 난 거지 이제 그 데이터가 들어와서 삼성전자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대기업에서 본인들의 중요한 그런 기밀이 누출이 됐다는 거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개인정보를 넣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챗지피티는 2교시에 하고요.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잘릴 것 같아서 저희 우리 선생님들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에스크업 한번 가볍게 들어가 볼게요. 저희 뒤에 선생님 세 분이 오셨어요. 예, 오늘 도와주시려고 핸드폰 혹시 잠깐 일어나서 예, 뒤에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선생님 세 분 계시거든요. 인사해주세요. 오늘 조금 스마트폰으로 하시는데 제가 계속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해드리면은 수업시간 너무 많이 할애되고 빨리빨리 못 따라오시면은 그분도 이렇게 해드리고 하면은 수업시간 아깝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신다고 오늘 오셨으니까 하시다가 잘 모르시면은 여기요 하지 않으셔도 손만 살짝 올리시면 바로 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희 카카오톡에서요. 에스컵 사용해보신 선생님 혹시? 와 역시 두 분. 네. 상단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돋보기 모양 누르신 다음에 에스크업, ASKUP, 에스크업, 질문을 올리라는 얘기인가 봐요. ASKUP 치시면은 요 채널 추가할 수 있어요. 노란색.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요 옆에 리모트 모양 같은 거 눌러야지 채팅창으로 수업 들어와요. 잘 안 되시는 선생님 손 드시면 가서 바로 해드릴게요. KUP. 아무 생각 없어? A. 이거.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야? 이게 된 거야?
크게 나와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채널 친구 추가하고 혜택 알림을 해라는 거야? 네. 어떤 거 해야 되는 거야? 어떤 거 누르라는 거야? 이거 누르라는 거야? 선생님 어떤 거 누르라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아니 이거 아닌데요? 챗GPT 아니고 AskUp 이거 아니시고 예 이거 누르라는 거예요. 아 요거 네네네 채널 추가 네, 그러시면 이제 없어졌잖아요. 얘를 누르면 얘랑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얘가 뭐야? 이게 챗GPT 카톡에서 쓰는데 한번 질문 넣어보세요. AskUp 들어오셨으면 제일 아래쪽에 채팅창이 거든요. 아무거나 요청해 보세요. 에스컵은요 그림 그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아니 이거를 그러면 여기 얘는 어플리케이션은 아니고요. 그냥 그 카카오톡 채팅창에 남아있어요. 채널에 남아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나가셔도 그림을 그려달라는 방법은 그려줘 라고만 하시면 돼요. 사과를 그려줘, 호랑이를 그려줘 라고. 근데 제가 존댓말 쓰라고 하셨다고 그려주세요 하면 얘는 안 그려줘요. 그래서 그려주세요 말고 얘한테는 그림 그려달라고 하면 반말로 그려줘. 요구는 한 거야? 새로운 대화시자? 아 체포세계? 그러면 강아지 그려줘 한번 해볼까? 강아지 그려줘. 2개월 된. 강아지 그려줘. 엄청 빨리 주시네요. 빨리 질문을 해야지 이제. 끝냈는데 이렇게 된 건데. 이거 나올 거야. 이거 눌렀어요? 나왔어. 아. 새끼 다섯 마리 가지고 있는 과자 그려줘. 1개월 된 새끼 과자. 새끼 15일 된 15일 된 새끼 다섯 마리를 가지고 있는 마리를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사자를 그려줘. 사자를 그려줘. 2개월 된 새끼 한 마리 세 마리를 그림도 세 마리를 안고 있는 데리고 있는 나 지금 다 젖주는 거를 데리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에스컵을 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뭐 책이나 노트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럼 에스컵에서 잠깐 나오신 다음에 핸드폰 카메라로 글씨가 있는 걸 한번 찍어보세요. 아무거나 없으시면은 제가 글씨 나온 거를 좀 안 나와 이게 안 나와 이런데 글씨가 나오게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트나 자료 사진을 찍으셔도 돼요. 에스컵에서 글씨가 많아도 되고 너무 흐릿하면은 못 읽어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찍어서 올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자필로 쓴 글씨는 글씨 이제 필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거기서도 오타가 날 수는 있어요. 그거 감안하시고 사진을 찍으셨으면 에스컵으로 다시 들어와 보세요. 에스컵 다시 들어오시면 채팅 쓰는 창 맨 아래 왼쪽에 보시면 더하기 있죠. 더하기 누르시면 내 갤러리나 사진첩에서 방금 전에 찍은 그 사진을 올려주세요. 클릭해서.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이런 사진을 올려보라. 이미지에서 여덟 글자를 읽었습니다. 레고 비즈 작품. 이미지 내용 요약해줘. 이게 OCR 기능이라고 하는데 글씨가 있는 사진을 올리면 글씨. 이 사진에서 글씨를 읽어줘라고 따로 명령하지 않아도 텍스트를 추출해내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 내용 요약해줘.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한국어일 때도 그렇지만 뭐 다른데 외국 여행 가시거나 아니면 영어로 된 설명서 보고 계실 때 잘 모르겠다 찍어서 올리면 영어로 읽어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해줘 하시면 돼요. 지금 한국어로 텍스트 뽑아줬죠, 에스컵이. 그럼 위에 문장을 영어로 바꿔줘 해보세요. 영어로 바로 바꿔주고 일본어, 중국어, 다른 나라 언어로 바꿔달라고 해도 바로 바꿔줄 거예요. 이 다른 게 나오네. 얘 못 알아듣나 보다. 얘 바보네. 위 문장을 영어로 바꿔줬더니 얘 이거 다른 사진을 줘버렸어. 이런 것들이 오류인 거예요. 정신 차려. 어떤 그런 말 안 해줘. 정신 차려. 다시 위. 그림 같은 거 보여주면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셔도 돼요. 상업적으로는 에스컵은 괜찮아요. 에스컵은 되나? 뭐가 안 되죠? 아, 빔이 안 되는구나. 에스컵은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 사진 클릭해서 저장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은 블루베리 사진이 엄청 멋있게 나왔어. 아니 명령을 잘못 들었다가 명령을 다졌는데 야 후련 여자를 보내줘 탐스럽게 해달라고. 아 얘 왜 이래. 잘못했다는 거 아닐까요? 미안해. 이렇게 해줬어요. 너무 웃기다. 너무 웃겨. 그 블루베리나 아니면 뭐 사과나 농산물 이미지도 만들어줬는데 약간 만화 스타일이나 못쓰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유창하시면 돼요. 실제 사진 느낌으로 다시 읽어줘 하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아, 너무